네, 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주 관련해서 대한항공의 실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항공주로 꼽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주가는 회복을 많이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대한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1분기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3조 원을 넘어 서면서 전년 대비는 14%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문제가 영업이익단이 될 것 같은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5,400억 원 정도에서 3,500억 원으로 35%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던 이유로 좀 역설적일 순 있지만 여객 수요 회복 때문에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공편이 많아지면서 결국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유류비와 운항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이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회복되고 있는 여객 사업의 활황세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 항공주들은 주가가 어렵고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려 LCC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달에 TA항공이 1분기 매출 3,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내줄 LCC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항공 대표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장중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리오프닝 주로 꼽힐 수 있는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분기에 매출은 8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3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 했는데요. 4분기부터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또 1분기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어는 최근에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채널의 비중이 19%밖에 안 됐지만 1분기에는 37%까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해준 만큼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미국에 있는 웹툰 계열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9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주식을 취득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종속회사 와패드의 지분을 활용해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와패드 지분 처분 예정 일자는 오는 6월 1일로 현재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지 웹툰 플랫폼인 웹툰 그리고 와패드를 통해서 총 1억 8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와패드와 네이버 웹툰은 앞으로 300여 개의 작품을 영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넷플릭스가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약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네이버는 북미 시장 콘텐츠 사업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뭐 지옥이라던가 스위트홈과 같은 지금까지의 다수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넷플릭스에 선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미국 시장의 진출이 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공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원 시스템즈의 공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35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 대비는 4.82%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회사 측은 성장하고 있는 양극방 시장 대응을 위해서 캐파 증대를 통한 2차 전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